않았을까? 혼자서 모든 걸 견뎌내야 할 쪼맹이가 그저 안쓰럽기만 한 아주머니. 차마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마는데 그 눈물이 녀석의 마음을 움직인 걸까? 드디어 조심스러운 첫걸음이 시작되고 한 발 한 발 내딛어보는 쪼맹이. 아직은 서툴지만 자기만의 발걸음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녀석. 그렇게 네 다리 없는 쪼맹이에게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. 저도 좋아할 거려, 쪼맹이도. 너무 좋아갖고 눈물이 다 나네. 가을의 어느 멋진 날, 새로운 행복이 가슴 벅차오르게 시작됐는데. 쪼맹이 좋겠다. 이제 엘르기하고. 그 행복을 만날 준비, 너도 된 거지, 쪼맹아? 그리고 녀석을 위한 응원의 선물들도 속속 도착했다. 어머니, 저희가 사료랑 좀 구급약품 준비를 해왔는데. 장애 때문에 운동량이 부족한 녀석에게 꼭 필요한 물품들. 턱 있는 곳에 휠체어 지름너를 설치하는 배려까지. 올 겨울을 대비해 보일러가 들어오는 공간에 새 보금자리도 꾸며졌다. 끈 푸시면 문이 열리거든요. 몸이 불편한 녀석도 드나들기 쉽게 만들어진 방석. 그치? 너 이거 비계야. 너 빌고 자. 시골집 마당에서만 자란 녀석에게 이런 턱시 남은 난생 처음. 이가 아주 잘 노네. 건들지 말래. 뺏었다. 오, 높이 한 번. 늘 의젓하던 얼룩이가 웬일로 철부지처럼 샘을 내고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지 제거 챙기느라 바쁜 쪼맹이. 아저씨는 그 모습이 귀엽기만 하다. 휠체어 적응 훈련 중인 쪼맹이. 아직은 운행이 많이 미숙해 보이는데 그래도 걱정할 건 없다고 듬직한 보디가드가 되어주는 얼룩이가 형의 안전을 책임지리 말이다. 휠체어는 내가 열심히 가르쳐줬습니다. 잘 타고 다닐 때 내가 전화 드리겠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.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쪼맹이네의 특별한 나들이. 오랜만에 외출하니까 어때요? 오래간만이라 처음이죠. 처음에 출해가지고. 쪼맹이도 좋아, 그렇지? 녀석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 아주머니 뜻에 따라 결정된 행선지. 서울 경치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곳에서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단다. 소원을 들어준다는 자물쇠 트리를 그냥 지나칠 순 없는 가족들. 쪼맹이를 향한 마음을 가득 담아 한자 한자 소중하게 채워 넣어본다. 그 바람을 담은 자물쇠를 채우는 조심스러운 손짓. 새겨 넣은 소원이 꼭꼭 지켜지기만을 바랄 뿐이다. 반짝이는 불빛만큼이나 아름답게 빛났던 쪼맹이의 꿈. 기억해가? 꼭 기억해놔. 남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진 못했지만 쪼맹이는 괜찮답니다. 내 다리로 딛지 못하는 녀석에겐 이 세상이 조금 높았겠지만 이젠 그 높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테니까요. 엘지 트윈스 야구 응원단장을 하고 한 여자만을 응원하기 위해서 문짝에 출연하게 됐습니다. 이제는 정말 불같은 사랑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
이 프로그램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주구문화 장조기업 핸디페어, 미시의류 전문 쇼핑몰 초코맘, 나사렛 대학교, 스피킹에 강한 서일영화학원, 참 좋은 은행 IBK